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 정도 되는데 한 문제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인데 거의 3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 이 두 개가 나오고요. 공매도 거의 안 나오고요. 임의경매, 강제경매 둘 중에서 임의로 경매 넘기는 게 임의경매, 강제로 경매 넘기는 게 강제경매인데요. 요약집은 202페이지 붙어 있는데 뭐가 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받기가 쉬워요? 네.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강제경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한 개 때렸다고 같이 때리는 거 죽이면 무조건 사형시키는 거 이거는 미국 선진국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자력구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세입자가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뭐 월세나 보증금 주로 월세를 하면 되겠네.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고 있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력구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도 안 내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명도 소송해가지고 법대로 하면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집행안을 통해서 강제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강제경매를 하려면 집행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공권력만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판결문입니다. 승소 판결문. 그래서 임의경매의 대표적인 게 전세권에 의한 경매고요. 강제경매가 임차권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하고 전세권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전세금 안 내주면. 근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는 보증금 안 내준다고 임의경매 넘기는 건 불가능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받는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려버리면 사실상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요. 승소 판결문 받아봐도. 자, 이제 권리분석에서 소재주의, 말소주의, 인수주의, 소재주의, 손톱 소재한다, 말소된다, 삭제한다 같은 말입니다. 말소, 삭제. 무조건 삭제되는 게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물론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후에 점유한 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빼고 무조건 인수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뺀 나머지 권리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인수되고 늦으면 말소된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말고도 지상권, 지역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 등기 등이 있는데 처음에는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나오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란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인수되고 늦은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된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전의 전세권, 즉 최선순위 전세권자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해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다 못 받아도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했으면. 원칙적으로 물건이니까 전세권이 최선순위면 배당 요구하면 거의 배당은 다 받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민법시험에도 이게 잘 나오는데요.
즉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고 경매 신청권은 있습니다. 유치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9회 때 경매 절차가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가 돈 받을 사람이. 근데 경매 비용을 미리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송달료 같은 걸. 그 뭐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대략 한 3억짜리 이런 거 경매 넘기려면 몇백만 원 내야 되더라고요. 한 2-300만 원 정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1%, 1.5% 이 정도 내야 되더라고요. 비용을 미리. 또 신문에 보면 신문 광고도 내잖아요. 그런 거 비용을 미리 내야 되고요. 지방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고 경매를 취하했을 때 압류 효력은 소멸합니다. 자,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 첫 매각길 이전의 날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임차권이나 최선순위 전세권이 배당 요구했는지 배당 요구를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연 배당 채권자는 근저당권자 등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 배당 채권자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 받습니다. 그러나 등기 안 돼 있는 임차권은 배당 요구 해야 되죠.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 해야 배당해 줍니다. 판결문 이런 것도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는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금반응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배당 요구 한 줄 알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철회를 해버리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되죠. 낙찰받은 사람이 그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준비를 하는데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를 하게 하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평가하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 그 여러분들 교환에도 그냥 최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여기 최고는 제가 최고는 뭡니까? 이게 최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 말을 줄여 놓으니까 저도 갑자기 무슨 말인지 있죠. 최고라고 돼 있어요. 최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 강의하는 거 보니까 뭐 공무소에 대한 최고라고 하던데 공무소라는 말이 2002년도에 공공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보니까 공무소에 최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공무소 그 공공기관이 누구냐면 세무서에서 세금 받을 거 있는 사람 교부 청구하도록 알려준다는 이야기. 최고 말을 어렵게 적어놨죠. 법률 용어는 최고라는 것 알려준다는 뜻이죠. 세금 배당받을 거 있으면 교부청구. 세금은 배당요구를 안 하고 교부청구라고 합니다. 세금 배당요구하는 걸 교부청구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최고를 해줍니다. 매각 준비를 하면서. 즉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배당요구하라는 이야기죠. 그 세금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교부청구를 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공고를 하는데 매각 공고를 첫 매각 공고를 하고 나면 2주 후에 매각기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매각 공고해가지고 내일 매각한다 이러면은 권리 분석하고 그 물건 파악할 시간이 없잖아요. 살지 안 살지 고민하려면 한 2주 정도는 현장에 가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현장에 가서 시세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1억에 낙찰받으면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대부분 경매하는 사람들이 실소유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시세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첫 매각 공고가 나오고 나면 2주 후에 매각을 실시해야 됩니다. 매각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각기 날 매각을 하는데 매각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입니다. 그 99%가 사실은 기일 입찰입니다. 기일 입찰은 딱 정해진 날, 오늘 29일입니까? 오늘 만약에 경매한다고 하면 오늘 1등까지 최고가 매수신고인까지 다 정하는 게 기일 입찰입니다. 기간 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요.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입니다. 그래서 기간 입찰이 장점, 좋은 점은 기간 입찰을 하게 되면 누가 얼마 써내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일 입찰은 그 기일 입찰하러 그 법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이러면 경쟁이 좀 세구나 이런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기간 입찰은 집행관 사무소로 입찰표를 보내기 때문에 누가 얼마 써냈는지 얼마나 사람이 참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호가 경매는 불을 호자 가격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 저 설봉공원에서 옛날에 보면 이천 도자기 축제할 때 보니까 연예인들이 와서 도자기 경매하더라고요. 자,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니까 뭐 10만 5천 원, 11만 원 그 경매하는 사람 마음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13만 원 또 갑자기 이렇게 올리버릴 수도 있고요. 자, 13만 원 살 사람 또 13만 원 한다니까 그럼 15만 원 이런 식으로 입으로 불러가면 자, 15만 원 뭐 16만 원 자꾸 이렇게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근데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 경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매각 방식은 두 가지다 해가지고 X로 나왔어요. 이론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고요. 법원에서 이 셋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호가 경매를 옛날에 경매법에서 하다가 민사소송법에서 폐지됐다가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도입됐습니다. 왜 폐지했냐면 입으로 부르다 보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옛날에 호가 경매할 때 법원에 가보면 전부 조폭들이 와 있었다고요. 양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문신해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높게 부르려고 하면 한 번만 더 입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러니까 눈치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부르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싸게 낙찰받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폐지됐어요. 폐단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호가 경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보통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라고요. 보증금은. 우리도 매매 보증금이 일종의 계약금이잖아요. 매매 계약금도 10% 지급하죠, 통상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사겠다고 입찰 금액을 써내면 그 써낸 금액의 10%를 옛날에는 냈다고요. 이번에 모의고사 이거 오늘 제가 문제를 받았는데 그게 있는 것 같던데요. 차수님 해수신고 이런 거 있었죠. 몇 번에 있었어요. 19번에 최저 보증, 그게 보증 설정 금액도 나왔고, 10번요? 10번? 40번? 40번. 모의고사 40번 그럼 한번 보세요. 네. 1번 매수 신청 금액의 10분의 1 틀렸죠? 신청 금액은 자기가 써낸 금액 10분의 1 X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이 우리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그래서 1억부터 시작합니다 하면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잖아요. 그럼 1억이라고 하는데 1등 하려고 1억 5천만 원 써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1억 5천 써냈으면 1,500만 원을 보증금을 내는데 지금은
세제 매각가액 10%니까 무조건 1억이라면 천만 원만 낸다고요. 얼마를 쓰내든지 간에 자기가 쓰낸 금액과 상관없이. 그 2번 두 가지 방식이다 X라고 했죠. 기출문제입니다. 세 가지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한까지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대금 납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돈 내는 순간. 틀렸고 4번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자는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해지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한다. 그렇죠? 4번이 답입니까? 4번 답. 5번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간 기한 내에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새 매각기를 정한다. 새 매각이 아니고 이걸 재매각. 새 매각은 유찰돼서 하는 게 새 매각. 매각 잔대금을 내지 않아서 하는 게 재매각. 재매각은 가격을 안 깎아주지요. 새 매각은 유찰돼서 새 매각하면 상당한 금액을 저감 깎아준다 했죠. 그 경매는 이게 모든 걸 다 공부할 순 없어요.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거. 다 이게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 나온 거 위주로 볼 수밖에 없다. 경매는. 저도 이게 그 문제풀이 책이 기출문제 위주로 돼 있어요. 거의 한 대부분이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기출문제도 이미 34번이나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기출문제만 해도. 40문제씩 3, 4, 12, 30분만 나와도 1200문제잖아요. 엄청나게 많다고요. 문제가. 그래서 최저 매각가격 10분의 1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은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유찰돼서 다시 하는 걸 3매각, 지금 오늘 모의고사 문제처럼 잔금을 안 내서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 유찰돼서 3매각한 경우는 가격을 깎아, 저감 후 이 말은 가격 깎아준다는 이야기죠. 통상 20% 또는 30%, 법에는 20% 30% 이런 말 없고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그 상당한지 안한지는 법원 재량입니다. 20% 깎아줄 수도 있고 30%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유찰됐을 때. 즉 자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 이상 써낼 사람 적어내세요 했는데 아무도 1억 이상 안 적어낸 거예요. 그런데 또 1억부터 한다면 계속 유찰되겠죠. 아무도 살 사람 없겠죠. 그 1억 이상 살 사람 적어내세요 했는데 아무도 안 적어내면 그때는 깎아준다고. 이제 그 다음에는 8천만 원 또는 7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제 1억 이상 써내세요 했는데 1억 써내놓고는 보증금 천만 원 걸어놓고 예를 들면 나머지 잔금 9천만 원 안 내서 다시 재매각할 때는 가격 깎아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억에 써낸 사람이 있었잖아요.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근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있었는데 또 가격을 깎아주면 안 돼요. 그럼 손해니까 안 깎아주고 아무도 최저매각 이상 써낸 사람 없으면 그때는 가격을 깎아준다. 즉 새 매각은 저감을 하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지금 오늘 모의고사 나온 거 이거 모의고사를 역으로 풀어보면 제 강의 교환에 다 있어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기한이 도래돼야 되는 건 아니죠. 29일까지 돈 내야 되는데 28일날 내면 그냥 28일날 소유권 취득한다고 29일 돼야 취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문제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후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이때까지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됐을 때 새 매각합니다. 이때 가격 깎아줍니까? 안 깎아줍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새 매각하는 경우는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출 안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가격을 깎아주겠냐고 안 깎아주겠냐고요? 네? 안 깎아주죠. 왜냐하면 1억 써내기는 써냈잖아요. 써내가지고 농지 취득자 있으면 못 냈으니까 그 다음 경매할 때 안 깎아줍니다. 유찰됐을 때 1억 이상 써내라고 했는데 아무도 써낸 사람이 없으면 그때 깎아준다고요. 써내놓고 농지 취득자 있으면 못 받아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난 경우는 안 깎아줍니다. 뭐 국가는 국가 게 아니고 나무 개인 거 경매 넘기는데 그 개인 채무자한테 피해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싸게만 팔아가지고 국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중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경매 절차만 진행하는 거지 국가가 뭐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라고 이거 경매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아 보증금 안 돌려준 거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배당재단에 편입해요. 배당할 금액에 합산해요. 국가는 그냥 그 수수료 그 찌보면은 그 집행비용 받는 거 이것밖에 없지 나머지 이익 남기는 건 없어요. 집행비용만 받는 거죠. 실제로는 뭐 시험에는 상관없지만 현실적으로 남겨먹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송까지 그 처벌까지 받을 뻔했는데 예를 들면 신문 광고료를 갖다가 20만 원 정도씩 받아요. 한 사람당. 근데 막 신문 일간지 같은 데 보면 한 100건 정도 이렇게 광고가 올라와요. 그 매각 공고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신문사에다가 광고비를 지급한다고 법원에서. 그러면 신문사에서는 다시 법원에다가 리베이트를 한 천만, 이거는 뭐 특정 제가 법원, 특정 신문사 말하는 건 아니니까 명예훼손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천만 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해가지고 이게 사건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돈 천만 원 받아가지고 법원에서는 만약에 한 사람이 쓰면 그 문제가 되겠죠. 집행관 혼자 다 썼으면 그게 뭔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 하면 전부 회식비, 그 부서 회식비 이런 데 썼기 때문에 누구 처벌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처벌하려면 다 처벌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처벌받진 않았어요. 그렇게 리베이트 받아가지고. 물론 처벌하려고 맘먹으면 배당재단에 편입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그 돈. 대신에 가격이 떨어질, 뭔가 그게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제로는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고 지금 낙찰을 했던 게 지금 학원 강사예요. 지금 학원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유명한 학원에서 옛날에 지금 좀 어디 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하겠네. 지금 이름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강사예요 그분이. 그런데 뭐 특정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기죄로 막 학원에 찾아와서 사기꾼아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강의를 못했어요. 지금 다른 데또 유명한 데 가서 강의하고 있는데 말로만 사기꾼아 이거는 되는데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50억을 받아가지고 이제 수강생들한테 받았는데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뭐 수억씩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강사가 떼먹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양반도 뭐 자기 이익 난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뭐가 뭐 약정서에 무조건 내가 책임진다 이런 걸 써주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몰수당했기 때문에 말로는 사기꾼아 내돈 내놔라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거예요. 떼먹은 게 없기 때문에. 몰수해가지고 배당재단에 편입해요. 아마도 그게 뭔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낙찰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분은 하기야 은행에 대출이 아마 안 돼서 못 냈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대출이 안 돼가지고 잔금 대출을 5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500억 못 내니까 돈을 못 구하니까 그렇게 위험이 큰 거는 수익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혼자 개인이 덤비기 쉽지 않잖아요. 500억짜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 투자자 모집해가지고 투자자 모집하면 그래서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저도 경매 강의를 했지만 그런 거 투자 권유는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가 받는 투자는 본인이 투자한 사람 책임이죠. 투자는 거의 투자하는 사람 뭐냐 유사 수신행위 이런 거 하면은 처벌받지만 그런 거만 안 하고 그냥 투자 권유하는 거 자체로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투자하고 안 하고는 본인 결정이니까. 예. 보증금을 잔금을 안 냈으니까 재매각이죠. 계약금은 보증금은 걸어놓고 잔금 안 냈으니까 재매각이죠. 그럼 가격 안 깎아주고 또뭐 500억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500억 이상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뭐 깎아주겠죠. 최하 20%나 이런 식으로 깎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요 세매각 불허가 돼가지고 세매각 하는 경우도 가격 안 깎아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즉시 항고 보증금은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그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는 오늘 모의고사에 있었지만 기일이 아니라 기한까지 되면 된다. 그 다음에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완납했을 때는 재매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보증금을 50억 끌어놓고 보증금 안 내놓고 다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니까 또 전 매수인이 참여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보증금 끌어놓고 또 잔금 안 내면 계속 경매 절차가 지연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매각에서는 매수 보증금을 최저 매각 가격 20%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이 얼마 안 되니까 내놓고 또 안 내잖아요, 잔금을. 그러면 이제 20%라고 해놓으면은 보증금 내놓고 또 그 잔금 안 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큰 금액인 경우는 대출되는지 이런 거 알아봐야 되는데 대출된다고 해놓고 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들이 이제 수익률은 높죠. 잘만 하면 성공하면. 그 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입니다. 등기 소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촉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는 인도명령 가능한데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으면 인도명령은 안 되고 명도 소송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고 명도 소송만 해야 됩니다. 소송하면 소송비가 몇백만 원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곧바로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돈 별로 안 들겠죠. 인도명령을 하면. 그러나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자, 분묘기지권자, 최선순위 임차권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순서입니다. 배당 순서. 영순이 경매 집행 비용 미리 예납한다고 했죠. 채권자가 그 미리 낸 거 최고 먼저 배당해 주고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건 최선순위 영순위로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영순위 이게 시험에 영순위가 1순위 2순위 1순위가 2순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영순위라는 게 특별히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장 먼저 받는다는 뜻이죠. 영순위를 1순위로 하고 1순위를 2순위 이렇게 낼 수도 있다고 시험에. 자, 그 다음에 1순위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그 다음에 채권금액 중 임금채권 최우선 면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 월급,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거는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가 2순위고요. 이번에 그 전세 사기 피해자 그 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특별법을 제가 뭐 연수교육하려고 좀 보니까요. 그 특별법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기 전세 피해자들은 뭘 주장해요? 국가가 자기 보증금 채권을 매수해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국가가 매수해가지고 국가가 대신 보증금 돌려주고 매수했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다 세입자한테 다 돌려주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해라 집주인한테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건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그게 동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주게 되면 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전부 너도 나도 다 전세 사기 당했다 이렇게가 돌려달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용어정의가 다 있어요. 어떤 경우 전세 사기인지 그 용어정의에 다 나와 있다고요. 안 그러면 너도 나도 말로만 다 사기 당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재판에 기소 뭐 전세 사기로 기소된 경우 그 주인이 이런 거 용어정의가 2조에 있더라고요. 그 지금 그
법 중에 좀 이제 특이한 걸 하나 보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 세금, 지금은 세금을 국세청에 그 지금 뭐냐면 빌라왕이 어떻게 되냐면 빌라왕이 한 건 빌라를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그 건축주 실제 이제 어찌 말하면 우리 동네 말로 하면 바지 사장 된 거잖아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 되면서 200만 원씩 받은 거예요. 한 건 등기할 때마다. 그 전체 집을 천 개를 소유하니까 20억 번 거죠. 한 개당 20만 원씩이니까 세금까지 다 내주고. 근데 종부세가 80억이 나와버렸다. 그럼 60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20억 받은 건 다 쓰고 없는데 60억도 토해내라고 하니까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부세가 80억이 있으면 집이 천 개인데 아무데나 국세청에서는 그냥 종부세 안 낸 거 그냥 아무데나 집이 천 개 중에서 아무데나 그냥 그 경매나 공매 넘기버리면 공매 넘기겠죠. 공매 넘기면 전액 다 천억 다 받을 때까지 다른 사람 못 받아간다고 후순위 걸리잖아. 그래서 이번 그 법에 보니까 세입자가 재산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안분해가지고 천 개가 있으면 천분의 일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신설됐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원래 그 80억을 한 군데 다 청구할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이 천 개니까 천분의 일만 여기서는 배당받아가라. 그러면 좀 뒤에 세입자도 조금 배당받을 게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뭐 한 4명인가 5명인가 자살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 지금 미추홀구 전 이게 빌라왕은 저기 서울 화곡동인가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 빌라왕은. 근데 인천 미추홀구는 건축왕이더라고 또 건축왕. 그 언론이 뭐 건축왕 빌라왕 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빌라왕하고 건축왕이 빌라왕은 보니까 바지 사냥에 돌아가신 분이 빌라왕은 실제 건축주들이 지어가지고 그 사람 앞으로 명의 다 넘긴 거예요. 그게 빌라왕이고 건축왕은 그분은 진짜 건축주더라고. 건축왕은 좀 달라요. 약간 다른 게 건축왕은 건축왕도 물론 빌라왕이나 똑같이 둘 다 전부 바지 사장 두가지고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다 넘긴 거예요. 근데 지금 건축왕은 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실질적인 그 공인회사 자격증도 있고요. 건축회사 그 건설회사 종합건설회사도 운영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건 자기가 지금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명의를 전부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넘긴 중국 사람이고 빌라왕은 명의를 받은 바지 사장을 빌라왕이라고 보더라고. 유형은 똑같아요 둘 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 여기는 건축왕과 관련해서 세입자들 그 자살하신 분들 보니까 전부 보증금 뭐 4천만 원 못 돌려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그랬더라고요. 1억 이하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돈 1억 때문에 죽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뭐 다 모아가지고 이때까지 뭐 10년 모아가지고 겨우 4천만 원 마련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을 뭐 80%씩 이런 식으로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직업이 좋고 하면 괜찮은데 그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전재산이잖아요.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당해세는 그 담보물건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담보물건, 확정일자, 임차권, 법정기일이 앞선 조세. 요 세 개는 물건이 아닌데 물건하고 순서가 원래 물건은 먼저 있는 것부터 먼저 배당하죠. 채권은 평등한데 물건은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임차권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물건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하고 똑같이 후순위 담보물건보다 후순위 전세권보다 선순위 확정일자 입부 임차권이 먼저 배당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정기일이 앞서 있는 조세채권도 물건하고 똑같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간다. 그 현실적으로는 여기 3순위까지도 사실상 배당 거의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뭐 4순위 5순위 이거는 거의 배당 못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경매 넘어가면 일반 임금채권 최우선 면제되는 거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물건들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 주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후순위 조세채권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각종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대 보험 이런 거 뭐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이런 거 배당받아가고요.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일반 채권인데 거의 일반 채권까지 배당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경매 넘어가면 망한다고 하는 이유가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는 연체이자 1년간 연체이자까지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대출 1억 하면 근저당은 채권 최고 금액은 1억 3천 뭐 이 정도 하죠.
1억 2천, 1억 3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배당되는 거 시험에 두 번 출제됐었습니다. 배당 순위.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주요 내용 1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 옛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롯데백화점 이런 게 대부분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안 돼 있어도 건물은 원시 취득을 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세금 낼 돈이 없어서 현금이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언론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은 다 지어놓고 등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경매 넘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이제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단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이 그 채무자 명의로 돼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동산의 방법으로 경매 넘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길 2회 입찰이 신설됐다. 오후에 밥 먹고 한 번 더 입찰할 수 있다. 근데 1길 2회 입찰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돼서 3매가 하면 가격을 상당 금액을 저감한다고 했죠. 근데 오전에 유찰되는데 오후에 오전에 했던 똑같은 가격으로 입찰해 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잖아요. 내가 오전에 뭐 1억에 아무도 산 사람 없는데 또 오후에 1억부터 시작한다 하면 또 참여한 사람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실시 안 합니다. 옛날에 천안 지원에 세봤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니까 지금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1기 2회 입찰제, 기간 입찰제 아까 이야기했고요. 호가 경매 있고요. 매수 보증금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 5번. 옛날에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쓰낸 금액의 10%인데 지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다.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다.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이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했다. 옛날에는 낙찰길이었는데 지금은 첫 매각길 이전의 날로 정했다. 인도명령의 범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매수신청 내린 등록규칙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오늘 내드린 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